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주안의 왕꽃 선녀입니다. 신축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각 가정마다 연꽃꽃이 활짝활짝 피는 한 해 되세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무거워요? 네, 아쉽습니다. 지금 2020년 경자년부터 우리나라의 구군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신축년에 대한민국 구군에 대해서 선생님 이야기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저 왕꽃이 아는 올해의 소에는 좋은 기운보다는 나쁜 기운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온 세계가 너무 산만하고 어지러운데 우리나라는 특히 소의 삼재이기 때문에 불의 기운이 세다고 그래요. 또한 상반기에는 정권의 정치계가 조금 흔들리고요. 하반기에는 불기둥이 솟은다. 어디서 빵 터진다. 근데 그것이 모래가 막힌 게 동쪽이에요. 그쪽에서 뭔가가 불기운이 솟아오르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막혔고요. 일단은 첫째는 금전이 없어요. 돈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우리 보릿고개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해고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너 잘났어 나 잘났어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우리 백성들도 차분하게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또한 힘들고요. 우리나라에 뭐 삼성 반도체 뭐 건설회사가 많잖아요.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가 폭삭할 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그만큼 침착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산만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요즘 또한 선거철이 또 있죠. 우리가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게 거기에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그런데 서울에는 진짜 어머니 품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인간을 따뜻한 엄마 가슴 품으로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구군을 말한다. 저 왕꽃 선녀는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되어야만 되고요. 남북 간의 관계 그것 또한 안 말할 수가 없죠.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는 조금 어떠한 폭경 또 맞을 일이 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죠. 말씀드렸다시피 불기둥과 물기운이 만나는 건데 불보다는 물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릿고개만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지혜가 총명하고요. 재간이 많고요. 인재가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상이 없습니다. 저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 왕꽃선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목적이 첫째는 나라예요. 이 우리 나라가 편해야 우리 모든 만인간이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가정. 이제 가정이 편해야 내가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빌어줄 수가 있어요. 셋째는 저희 신도. 그 다음에 넷째는 저 자식. 아들이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나라의 충신둥이 부모의 효자둥이 되는 자손이 되라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기인을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라는 거. 마지막 저 왕꽃선녀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는 왕꽃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